오늘 제가 그 발표할 내용은 먼저 갈등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회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그러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빈번하고 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두고 또 사회적 지위를 두고 희소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집단끼리 서로 의식적으로 대립하는 일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기 마련이죠. 사회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회 갈등은 오히려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갈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회에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지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또 사회 규범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다시 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오히려 더 증진시키는 그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갈등의 양상에 따른 차이 그리고 그 사회의 유연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갈등 그 자체를 배관시하기보다는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 가능한 갈등으로 바꾸느냐 이 문제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되지 못한 갈등은 국가의 쇠망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 갈등은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한국은 지금까지 갈등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더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회 갈등을 관리하는데 실패할 경우에 어떠한 그 경제적인 악영향을 주느냐?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정치사회적인 불안정은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죠. 민간 부문의 자본 투자를 억제시키고 그리고 우수 인재는 이제 해외 이민 등 그 이제 두뇌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적 자본이 손실될 수 있고 그리고 남미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시 경제 정책이 변동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이 경제 성장에 필요한 공공재가 과소 공급된다는 것인데요. 이 공공재 투자의 우선순위, 규모,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첨예한 그 갈등 이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될 내용은 한국 갈등 관리 시스템의 발전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요. 약 15분 사이에 발제를 또 끝내주라는 전경련의 요청이 있어서 이 세 가지 목차를 가지고 말씀드리되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특히 중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갈등 관리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가? 저는 그것을 포스트 모던 사회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외국에서는 선진 주요국에서는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국 갈등 관리 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으로 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갈등 관리가 필요한가? 첫 번째로는 공식적인 정치 참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결과 하위 정치 영역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제 관찰입니다.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참여의 폭발이 이루어지고 결론적으로 한국의 신뢰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공공갈등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 제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갈등관리가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회의 그 정치 참여 감소율을 보면은 1948년 건국 이래 현재까지 총선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 투표율입니다. 민주화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하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17대 총선을 제외로 한다면 18대 대선에서는 50%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경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OECD 국가 평균 총선 투표율인데요. 한국이 이 부분이고 미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만의 특이한 경향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하위 정치 영역은 급격하게 대두합니다. 따라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방안은 조정과 협상 등의
대안적인 갈등 해결 제도를 한국에서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갈등 관리 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갈등관리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우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5명에 불과합니다. 불과 5명의 인력이 우리 정부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관리하고 또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산발적인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아까 그 새로운 행위자로 또 새로운 갈등 패턴으로 등장한 정부 간 분쟁 같은 경우는 그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총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안전행정부의 자치행정국에서 이 제도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작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민간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관리, 갈등 예방, 갈등 해결 또는 갈등 조정이라는 것을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면 그 시장에 행위자가 없습니다. 먼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정자, 메디에이터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또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도, 민간 기업도 어떤 행위자도 그 비용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부재하고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갈등 효과적인 갈등 관리에 강한 굉장히 큰 저해 요인이고요. 그것 때문에 법제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고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갈등 관리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등 관리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토론 시간에 가능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프랑스의 그 국가공론토론위원회를 벤치마킹하는 국가공론위원회의 창설이 우리나라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으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국회 사이트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발족한 국민대통합위원회나 국무조정실에서도 관련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제안은 이렇습니다. 민관 협치 체제를 이제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국민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 그렇게 촉진된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수기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민 대통령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요. 우리나라가 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을 만불을 갖다 돌파했는데 그 후 2만불까지는 약 12년의 시간이 걸려서 2007년에 달성을 하였는데요. 그 후 6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작년에 한 2만 2천불 수준으로 답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런 원인이 어디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까 은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월수이전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근본적이고 힘든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힘든 변화는 뭐냐 그걸 갖다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행정에 대한 취지에 거기다 좀 포커스를 맞출까 합니다. 행정이 그 사회에서 차지한 비중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행정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 신뢰의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신뢰의 문제에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당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 두 번째로 낮은 그래서 약 8%만 국민만 행정을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대부분의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신뢰가 없다면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믿지를 않죠. 신뢰가 없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뢰 회복이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근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근본적인 원칙이나 철학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 네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홍 박사님이 발표해서도 나왔지만 GDP수만 가지고 보면 OECD 평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별로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데서 출발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면 그 저 50년대 한국 사회를 묘사를 했던 고혜근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는 굉장히 평등하고 가난한 사회였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평등한 사회로 그 농지개혁을 전쟁 기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교가된 아르헨티나나 남미나 혹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진인데서 0.6 정도 되는데 지난 20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해 보면 아주 예외적인 출발을 한 나라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국민정서가 문제가 되는 일종의 시기사회 혹은 질투사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정서의 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굉장히 예민한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하고 얘기를 되느냐? 바로 법치주의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지배의 정당성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시대적인 맥락하고 연결되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60년 동안 세계적인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다 외부에서는 특히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선진국이다 얘기하는데 정작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왜 외부의 평가와 내부에서의 스스로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일종의 상불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앵그리 사회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OECD 평균이라고 하는 진위계수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저는 해법이 예, 명지대학교 김두월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인데요. 저는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박준 박사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재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약을 써야 되느냐, 응급실에 가서 지금 해열제를 써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는 보약을 써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자꾸 우리나라가 극도로 갈등이 크다라는 것을 그래서 응급실을 가야 된다라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좀 조금 더 생각을 재고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좀 지수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은재호 박사님께서 얘기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 90년대 이후로 ADR에 대한 어떤 그 낙관론 ADR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굉장히 확산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년 동안 도입된 많은 ADR이 실제로 있는데 그 운영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갈등 해결 구조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럼 그거 아닌 무언가를 뭉뚱그린 ADR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동안 ADR을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한 논의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태에서 자꾸 외국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자꾸 갈등 해결에 좋은 방안이다라고 논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갈등을 줄이는데 ADR이 좀 더 좋은 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기존의 ADR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이냐라는 논의부터 조금 더 축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제가 생각할 때 21세기 우리 사회의 화두는 통합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국가 영역, 심지어 가정에까지 통합과 소통을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련도 이렇게 사회통합에 관한 심포지엄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 사회 화두가 통합과 소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근데 통합과 소통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제 기억으로 최소한 2000년부터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지적되어 왔었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사회통합위원회가 부적이 됐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갈등관리를 국정 최고의 가치로 놓고 작동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통합과 소통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노력을 수행해 왔는데 왜 안 됐는가가 저는 중요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통합과 소통의 성공 사례가 우리 사회에 만들어지지 못하다. 통합과 소통은 구호로서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정부 단독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대사회 운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제 두 분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올리자면요. 우선 그 박준 박사님의 발제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고 부작용이 많다는 걸 알았지 그것이 수치로 얼마나 되는가는 우리가 그동안에 주관적이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걸 수치화시키므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 구성원이 갈등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 대응하고 있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기왕에 경제적 비용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갈등이 이야기하는 경제적 비용과 관련해서 흔히 말하는 그 신뢰 자본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 자본의 취약으로 인한 이런 그 경제적 모멘텀의 상실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의 어떤 취약, 니비라고 하는 것들도 좀 포함시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사회 갈등의 현주소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상황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어떤 소통 구조, 거버넌스의 어떤 수준도 같이 보여주는 게. 또 오늘 제가 보니까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이 심포지엄을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조금 시간을 조금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009년도에 300조 원의 갈등 비용이 발생하셨다, 한다, 이렇게, 하셨고 오늘은 이제 82조에서 한 248조 사이의 레인지를 주셔서 이제 좀 완곡하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제 갈등 문제를 너무 이렇게 낮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또 심각하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증폭돼서 얘기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통합위원회에 대한 좀 소개를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인구 5천만 이상이 되면서 그리고 국민소득이 1인당 2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5천만 이상이 되면서 국민 1인당 2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제가 알기로는 일곱 나라, 우리나라가 일곱 번째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65년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압축된 성장과 발전과 민주화와 또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사회까지를 압축 병행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들도 다행히 많이 증폭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여러 가지 과거사의 아픔들과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통합위원회가 같이 안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통합위원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우리 사회를 위한 보편적 가치와 질서는 대체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고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격차 완화, 기회 균등의 문제, 그런 문제를 기본적인 질서로도 보고요. 또 사회적인 신뢰 문제, 상호 존중과 협력, 상생과 또 포용과 배려,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고행했던 과거사회와의 화해와 치유, 그리고 통일 미래에 대한 준비, 그리고 가장 밑바탕에는 법치주의가 정립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꼭 지켜줘야 될 보편적인 가치와 질서들로 정리가 됩니다.